안녕하세요. 오늘 563페이지 할 차례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프린트 내드린 거 보시면 OX 문제 있고 뒤에 그 정리된 거 이제 매주 정리되는 거 내드린다고 했어요. 그 요거 한 번에 다 암기하긴 힘들겠지만 숫자 15일 거짓 부정한 방법 1년 이런 거 내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뭐 3년짜리도 있고 7일, 10일 많이 있어요. 한 번에 다 하면 좀 힘드니까 그때그때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개별적 중개실무 여기서는 시험에 5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실무의 절반이 여기서 출제됩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564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전부 다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입니까?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 즉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해야 됩니다. 60일이라는 숫자도 앞으로 내드리겠습니다만은 미리 한번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토지법상 토지취득 신고 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부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목변경 신청도 60일 이내에 합니다. 60일 이내에. 그래서 60일이라는 숫자 지금 564페이지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 등기 그거고요. 565페이지 그 4번의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에 곱하기 5배 이하가 되렵니다. 60일 이내 등기 안 하면.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이 지금 현재 4%죠. 4%에 1000분의 20을 빼면 2%를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의 5배면 10%가 되겠죠. 옛날에는 등록세 5배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등록세가 취득세하고 합해졌기 때문에 결국 옛날 취득 등록세분 5배 이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취득세 표준세율 4% 빼기 1000분의 20이면 2%입니다. 2%를 뺀 세율에 5배 이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맨 밑에 계약서 금인제도인데 금인이라는 것은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것을 금인이라고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금인, 검사받고 도장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번 금인 대상 계약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에 보면 매매, 교환, 증여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판결서도 금인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매매는 실거래 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금인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의해서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 주택법 80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거래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 국토법 118조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증을 허가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따라서 매매는 사실상 금인받지 않고요. 또 증여나 판결은 중개와 친하지 않고요. 그래서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것은 교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부동산 하면서는 금인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투자하면서 옛날에 분양권 금인받아봤습니다. 분양권도 금인받아야 되죠. 옛날에. 지금은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면 실거래가격 신고를 해야 되니까 금인 안 받겠죠. 지금은. 옛날에 금인받아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장 찍어줍니다. 우리 숙제해가지고 하면 금인, 옛날에 초등학교 도장 찍어주는 것처럼 도장 찍어서 시장군수구청장 몇 년 몇 월 며칠 이것만 적혀져 있어요. 그게 금인이에요. 지금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아무 대상도 아닙니다. 투기 대상이 아니니까요. 토지거래 허가, 농지취득자익증명, 계약서 금인, 부동산거래 신고, 주택거래 신고 대상 모두 아닙니다.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 밑에 핵심 정리에 금인 받아야 되는 것, 안 받는 것도 있는데 금인 대상에 보면 왼쪽 메뉴에 매매 교환 증여돼 있는데 매매 지워야 되겠죠. 매매는 그 바로 밑에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은 실질적으로 금인을 받을 경우가 없게 되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말하고 지금 앞 위에 있는 박스하고 안 맞죠 말이? 그 매매는 사실상 금인을 받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허가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라면은 등기 원인에 대해서 횡령기간의 허가 동의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그 허가 또는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증 없으면 등기가 불가능하고요. 금인 절차입니다. 4번에 양가로 1번 금인 신청자입니다.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요청이 있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금인 좀 받아주세요 하면은 그 법무사한테 이야기하세요. 어차피 법무사가 등기하려면 필요하니까 알아서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법무사들은 5만원 받고 금인 해줘 받아줘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 신고해도 금인 받아주더라도 돈 안 받고 해주죠. 그럼 그 만약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실거래가격 신고해주고 또는 금인을 해주고 돈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볼 때 그 위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실제 차비 들어가고 한 5만원 정도 받았다 하더라도 위반일 가능성은 좀 힘들어요. 그건 부동산 중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행 업무지 중개하고 관련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중개보수라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금인은 직접 시군구 가야 되니까 돈이 더 차비가 든다고요. 근데 실거래가격 신고는 RTMS라고 실거래가격 신고라고 그냥 거기다 치보면 인터넷에 치면은 바로 그 RTMS 국토교통부 그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각 시군구로 다시 클릭을 하면 돼. 그 부동산 소재지 뭐 예를 들면 경기도 오산시 이렇게 클릭하면 그 해당 제가 집에서 실거래가격 신고를 해봤어요. 사무실에 안 나가고 지금 제가 등록이 돼 있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집에서 해도 공인인증서가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실거래 신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다른 공동중개 가지고 다른 데 사람이 신고해놓은 거 그냥 전자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공동중개면 다른 사람이 신고해놓으면 제가 들어가서 사인을 해야 돼요. 전자서명을 클릭을 해야 된다고요. 그 중개사무소 안 나고 집에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바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뜨더라고요. 이게 다 전산화돼 있나 봐요. 그래서 바로 그냥 전자서명만 해주면 됩니다. 실제 60일 그 공동중개했는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지금 3일밖에 안 지났는데 60일 이내니까 좀 이따 하면 안 되니까 하니까 안 된다고 막 계속 전화하고 해가지고 사무실 갈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집에서 해버렸어요. 공동중개하면 저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쪽이 상대방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신고하자마자 바로 신고필증을 프린트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잊어먹지만 한다면 너무 빨리 안 해도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거 나중에 고치고 하려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정정신청이나 변경신고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60일 이내인데 나중에 50일 있다 하려고 하다가 잊어먹어버리면 과태료 내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더라고요. 60일이라는 것은 행량 편의상 둔 기간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 양가로 2번 금인관할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관할 등기소장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장 어렵게 시험에 나왔던 15회 시험에 관할 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위임하려면 X로 출제됐습니다. 통지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에 금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 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금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맨 밑에 계약서 등의 제출입니다. 금인 신청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의 원본 또는 정본과 그 사본 두 통을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시군구수의 이를 대한 통수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같이 시작. 따라하세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시작. 당사자 목적 부동산. 이 대가리만 열심히 외웠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중에 대가리는 다 외웠는데 당모가지 개대가리는 다 외웠는데 무슨 대가리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대가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지급관계 개업공인회사 조건 기한입니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연상기법. 자, 같이 시작. 예, 무슨 대가리인지는 자꾸 찾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인계약서나 우리 매매계약서 즉 거래계약서나 둘 다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정서식이 있으면 그냥 법정서식에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빈칸만 채워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 집에서도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냥 빈칸만 채워넣으면 돼. 빈칸만 다 그게 적는 안에 그대로 다 계약서 매매 계약서 보고 그냥 적어넣으면 된다고요. 빈칸만 다 채워넣으면 돼. 근데 그것도 안 해보고 처음 하려고 하면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 돼요. 개업을 해도 사장이 직접 안 해보고 맨날 시켜놓고는 나중에 직접 혼자 살라고 하니까 하나도 못해. 실장 없으면 그 전화해가 실장님 잠깐 와서 계약서만 쓰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실장이 네가 좀 쓰면 안 되냐 이러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쓸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실장한테 완전히 종속돼가지고 쩔쩔매고 이러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둘이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요. 또 실장은 여자고 사장이 남자고 이러면 그 아무 관계도 아니다 하면 근데 왜 꼼짝도 못하냐 이렇게 이렇게 업무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굉장히 민망한 일이 생긴다고요. 업무 파악 못하면 말 안 들어요. 돈 다 떼먹어도 몰라요. 그 뭐 업무 파악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양가로 4번 실질적 심사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한다. 즉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만 기재되어 있는 지역을 보고 도장 찍어준다. 즉 이게 실거래 가격 맞습니까 이런 거 검증은 안 한다고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우리 등기법에서도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만 하죠. 실질적 심사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5번 계약서 송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계약서에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두 통을 작성하여 한 통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송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며칠 안에 송부하라는 말은 없어요. 며칠 안에. 오늘 내드린 문제 15일 보면 15일 15일 2페이지 내드린 프린터 2페이지 거기에 15일 6개가 있는데요. 6번에 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거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2월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돼 있죠. 여기는 15일 안에 통보해야 된다고 주택법 80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OX 문제 말고 2페이지 찾았어요. 박스 안에 15일 맨 마지막에 6번 주택법에서는 15일 안에 통보하라고 돼 있고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며칠 안에 통보하라는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고 검증 가격을 통보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며칠 안에 하라는 말은 없다고요. 여기는 15일 안에 하라는 말이 주택법에서는 있습니다. 이게 공법입니다. 주택법. 지금 우리 교재 568페이지는 며칠 이내 통보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 시험에 만약에 이걸 15일 안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낼 수 있다고요. 568페이지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에 검인을 한 검인기관은 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게 계약서 등 사본 한 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지금 등기공무원이라는 말이 등기관으로 바뀐 지가 근 한 10년 가까이 돼갈 텐데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10년인지 몰라도 몇 년 넘었다고요 지금. 근데 아직도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등기공무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는 안 나왔겠죠. 시험에 나왔으면 이게 논란이 대상이 되잖아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등기법에서는 등기공무원은 제가 말한 게 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이렇게 등기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등기법은 바뀌었는데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또 여기는 10일 이내에 어디다 송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10일 이내에, 좀 전에 15일 이내에, 또 주택법에서는 15일 이내죠? 이런 숫자들 주의하시라고요. 등기공무원은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며칠 이내 송부할 말이 없었잖아요. 헷갈린다고, 이런 거 헷갈리는 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 올해는 특히 어렵게 나오니까 헷갈리는 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전매시 금인입니다.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금인받아야 되고, 중간 생략 등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중간 생략 등기하면 569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처벌 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양가로 2번 맨 밑에 줄에 보면은 탈세 목적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처벌은 하지만은 효력은 있죠. 유효하지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에 관해서 중간 생략 등기하면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그 실제로 금인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잘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만약 옛날에 봤던 걸 보면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회사가 있으면 계약서를 이렇게 세부를 적어도 되고요. 또 세부 적은 매수인은 다시 두부를 더 적어가지고 세부를 가지고 금인받으러 가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이걸 한 장 그냥 가져가서 복사하면 되는데, 복사해도 돼요. 근데 전부 다 다운 계약서를 적는다고 이게 지방세 시가 표준액만큼 맞춰가지고 그 법무사가 다운 계약서를 적었어요. 왜냐면 이 금인계약서에 기재하는 금액이 취득세 신고 가격이거든요. 옛날에 취득세가 5.8%였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는 5천 특별세 다 합하면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5.8%였는데 지금은 4.6%잖아요. 최고세율이 취득세가 표준세율 4%로 보면. 그래서 세율은 내렸는데 세금은 오히려 올라갔죠. 왜 그래요? 과세 표준이 옛날에는 이 신고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실제 거래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노무현 정부 때 세율은 떨어졌는데 2006년도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런데 제가 금인받으러 갔을 때는 아까 분양권을 금인받았다고 했잖아요. 분양권은 다운 계약서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다운 계약서 적는다고 했잖아요. 지방세 시가 표준액만큼. 그럼 분양권은 다운 계약서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왜 못 적어요? 이준호 선생님 뭐라고 해요? 국외공판법이라고 합니까? 국수공판장이라고 합니까? 국외공판법? 여기 어디에 속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분양권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냐고. 국외공판법 중에. 예,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 건강에는 좋아요. 건강하려면 아마 나오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좋아요. 공이 아니고 법이죠. 법. 예,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하세요. 예. 네, 미워하면 이렇게 말 못하죠. 예, 법인의 장부입니다. 법인의 장부. 예, 법인의 장부. 이게 뭐 국가로 국가 외국 수입. 그래서 국수공판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매, 판결, 법인의 장부 해서 국수공판장 이렇게 암기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국외공판법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법인의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가 불가능해요. 분양권은 그대로 실거래가 그대로 신고해야 된다고. 이거는 이게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이거 아니라도 다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다고 다 그냥 명백하게 딱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인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저는 뭐 이거 법인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거는 그대로 세금 내니까, 그 이런 거는 오히려 세율이 내려갔어요. 옛날 5.8% 내다가 지금 4.6%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내려간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은 그러면 금인 도장 찍어가지고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이거 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하면은 등기 원인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관이 등기필 도장 찍어서 다시 돌려주면 이게 바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뭐 집문서, 땅문서가 되는 거죠. 매매계약서가 집문서가 된다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매매계약서에 등기관이 등기필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 이 금인계약서에다가. 자, 그 다음에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고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수개의 부동산인 경우, 여기가 대전광역시 무슨 구입니까?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에도 하나 있고 저기 유성구에도 하나 있고 두 개 부동산을 동시에 하나의 계약서에다 적는 경우는 서구청장에게 해도 되고 유성구청장에게 검인신청해도 된다고요. 한 군데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원래 부본을 두 통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을 더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럼 한 통 남는 거 이거는 만약에 서구청장에게 했다면 유성구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법무사들 20년 30년 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런 계약서는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다더라고. 보통 계약서 한 장에다가 부동산 하나만 적지 두 개 세 개 적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요.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는 부본을 두 통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을 더 제출해야 된다. 남는 거는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자, 이 금융계약서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한 번 더 시작. 필요적기사항.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있을 경우에 반드시 금융계약서에 기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인을 반드시 신청해 줄 의무는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0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은 1995년 7월 1일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와 함께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나름대로 개혁은 해가지고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뭐 얼마인지 4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김영삼 정권 때는 초창기 때는 80%가 넘었어요. 지지율이 처음에는 엄청났다고요. 막판에 IMF를 맞이했지만 왜 이런 거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다 구속하고 막 이런 실명법 만들고 이러면서 상당히 인기는 있었는데 자 이게 이 실명법 때문에 뭐 많은 재산을 뺏겠다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중에 많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뭐 누구든지 남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맨 밑에 명의신탁약정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입니다. 물권. 자 명의신탁약정이라 하면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맡긴다는 이야기죠. 명의를 맡기는 약정은 반드시 부동산만 해당됩니다. 동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판례는 이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선박, 항공기도 해당된다. 그래서 애인 명의로 20억짜리 스포츠카를 사주고 이거는 내 거다. 다만 등기는 네 앞으로 하지만 헤어질 때 돌려주고 가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명신탁이죠. 처벌받아요. 자동차도 해당된다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인 명의로 임차권 등기를 해주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돈을 내면서 애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면 물권, 전세권은 물권이죠.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받아야 돼요. 명의신탁자는. 그래서 부동산, 물권만 해당된다고요. 동산, 채권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부동산, 물권만 해당된다.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 형식이거나 추인을 하는 경우 포함해서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 다만 2번 571페이지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것 1번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2번 상호명의신탁, 3번 신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사법고시 시험에 출제됐는데 다음 중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양도담보, 2번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3번 상호명의신탁, 4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5번 배우자 명의신탁, 그 다음에 6번 종중명의신탁. 자 다음 중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 답은 좀 전에 읽고 지금 두 개요? 두 개? 몇 번 몇 번? 잘했어. 총각이죠 지금. 5번 6번 이 두 개 5번 6번
예, 이것만 맹신 이거는 좀 전에 네 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맹신탁. 요 두 개는 맹신탁인데 다만 조세 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원래 맹신탁은 처벌하는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고요. 원래 무효인데 이건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다. 우리나라 맹신탁의 유래가 사실은 종중맹신탁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1913년 정도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등기제도가 없었잖아요. 처음으로 일제시대 때 등기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재산은 전부 다 문중재산이었습니다. 시골에 보면은 저도 어릴 때 전부 문중산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등기는 아버지 앞으로 돼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형님 앞으로 다 등기를 하더라고요. 종손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중이 다 파괴되고 집안이 다 붕괴되고 분기박산이 난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집안 어른들이 형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 이제 문중 이름으로 돌리자 이렇게 하니까 형님이 뭐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왔는데 계속하지 뭐 따로 그렇게 돌릴 필요 뭐 있어요. 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묻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니까 싸움하고 맨날 그냥 종중이 다 파괴됩니다. 어른들 말 아무도 안 듣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문중에서 호직에서 파낸다 이러면 겁이 나가지고 연애도 못했어요. 동네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옳은 말 안 듣죠. 재산이 없으니까. 그 민족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등기 제도가 사실 유래가.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종중 배우자 또 옛날에는 배우자 공동재산이라도 대부분 옛날에는 남편 이름으로 등기를 했죠. 요즘은 누구 이름을 해요? 부동산 있어 보면 아직까지는 아마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팔고 새로 살 때는 전부 여자 이름으로 사더라고요.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제가 저 광주 강의 갔다가 새벽에 오면 노숙자들하고 한 시간씩 이야기하다가 집에 갔는데 99%가 노숙자 남자예요. 딱 여자 한 명 봤어. 제가 수원역에 내리니까 한 명 여자 있더라고. 노숙자 한 명 인기 좋아요. 남자들이 막 서로 술 받아다 주고 그래. 근데 전부 남자들이 불쌍해. 보면 다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다 잘 나갔대. 근데 재산 여자 앞으로 해줬더만 팔아먹고 도망갔는데 잡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묻던데 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뭐 명예해줬으면 팔아먹고 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조심하라고요. 맹신탁 하지 말고 영원히 살라면 그냥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아요. 영원히 같이 살라면 미래가 불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부 내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겠죠? 572페이지 양가로 2번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그 앞에 571페이지 맹신탁의 약정은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권변동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양가로 2번에 보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맹신탁 약정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등기맹신탁, 계약맹신탁이 있고 575페이지 종중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맹신탁이지만 처벌하진 않는다. 그 다음에 576페이지 과징금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577페이지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행정형벌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신탁자,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양가로 3번 방조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 시험에 민법 시험에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소위 등기명신탁, 등기명신탁 중간 생략형 맹신탁이고요. 그 다음에 소위 계약형 계약 맹신탁 이걸 소위 위임형 맹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 맹신탁이 뭐가 있냐면은 매도인이 있고 만약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매수인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겠습니다. 수탁자는 등기 명인이고 명의를 빌린 사람을 신탁자라고 합니다. 신탁자. 이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다. 그래서 이 등기도 무효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악의 제3자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악의 제3자라고 하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게 악이죠. 민법에서는 알면 악이 모르면 선입니다. 저는 처음에 법을 공부할 때 악인은 나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악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 알면 악이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알면 다친다는 게 다 맞는 거죠.
뭐 지금 뇌물 받아도 모르면 보좌관이 받았고 나는 모르면 상관없는 거죠. 처벌 안 받죠. 근데 보좌관이 받았다는 걸 알아면 또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맹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지라는 것은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의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인데 이건 처음부터 무효니까 해지를 할 수가 없죠. 다만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네가 돈 됐으니까 돌려줄게 하면 그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어서 유효합니다. 만약 등기를 안 넘겨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갑, 을, 병이 있으면 갑, 을, 병, 정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갑이 무효인 등기 말소를 해야 되는데 갑은 어차피 돈 다 받았으니까 신경 안 쓸 수 있겠죠. 그럼 을이 갑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고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격려하는 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만약에 이 소유 이때는 누구예요? 소유자가 누가 소유자예요? 이때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소유자는 누구냐고 갑이냐고 어리냐고요? 갑입니다.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되죠? 아직 등기는 병합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 을로 안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이 등기가 무효니까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갑이 소유자라고요. 갑의 물건을 병이 처분했기 때문에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합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뭐 달러를 6,000달러 바꿔달라 했는데 직원이 모르고 6만달러를 내줘가지고 다 닦아써버리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행에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난 돈 보지도 않고 잊어먹었다 해가지고 안 돌려줘가지고 횡령죄로 구속된 거 봤어요? 뉴스 못 봤어요? 공부한다고? 내 통장에 누가 돈 입금식 모르고 입금식에 놓은 거 찾았으면 횡령죄예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라고요? 돈 입금돼도 찾아 쓰지 마요. 그 횡령죄 될 수 있어요. 그 저는 돌려서 어머니 돌아가시는데도 그게 기초노령연금이 통장에 입금됐더라고. 그래도 그 입금된 거 제가 써버리면 제 통장에 입금됐는데 이렇게 계속 연결 계좌 돼가지고 많이 써버리면 횡령죄예요. 그냥 무조건 입금됐다고 돈 쓰면 안 된다고요. 처벌받아요. 그 이게 나무꿀 팔아먹었으니까 횡령죄라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나무꿀 훔치면 절도죄죠. 그 횡령죄 타인의 자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입니다. 자, 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조금 전에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개사가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중개했다면 방조죄가 성립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맹신탁입니다.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전주, 물주, 자금주, 요즘 말로 고상한 말로 뭐라고 불러요? 예, 스폰서 라고 부릅니다. 신탁자를 돈 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요. 이 두 사람 간의 맹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물권변동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건 유효합니다. 그러나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게 MB 아들 그 내곡동, 도곡동, 내곡동 돈 되는 데만 다 투자했던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이 청계산역 앞에 있는 데인데 그 내곡동을 아들 이름으로 샀어요. 퇴임하고 살려고 아들 이름으로 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내 이름으로 사면 그 주변에 알려지면은 집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갈까봐 그냥 아들 이름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아들 이름으로 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실명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요. 돈은 아버지가 되고 아들 이름으로 사면 이건 맹신탁자는 이 사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근데 현직 대통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는 형사소추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사 안 하고 이 사람은 아들만 조사했는데 너 아버지한테 돈 받았냐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아버지한테 받았다 하지 말라. 누구한테 받았는데 큰아버지한테 7억 받고 어머니 대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샀다 하더라고. 검사가 그러면 아버지 큰아버지한테 받은 거 이자는 갚았냐 물어보니까 어제 다 갚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통장으로 갚았냐 현금으로 갖다 갚았고 받아올 때도 현금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처벌 안 받았죠.
그 다음에 도곡동 땅, 도곡동 땅도 MB 천암이 샀어요. 20억 주고 샀다고 메스도인한테. 그래가지고 포스코에 200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 뭐라고 밝혀졌냐면 이 MB 천암 돈은 아니다. 분명히 누구한테인가 받기는 받았다. 그런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다. 받은 사람을 누군지 몰라서. 기자가 왜 모르냐. 돈을 20억이나 받았는데.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가신 지 500년이 넘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만원짜리 현금만 주고받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신사임당이 되겠죠. 5만원짜리로 주고받았겠죠. 신사임당이 가신 지 오래돼서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더 나빠요. 이거는 3명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하면 나온다고 검사가 3명 분리해가 잡아다가 신문하면서 얘가 갑이 불었는데 너 끝까지 거짓말 할래 이렇게 유죄협상을 해요. 폴리바게닝. 다른 사람 다 부르라. 다 불면 너는 최대한 선처해줄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만약에 야당 부르라. 야당만 불면 너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검사가 폴리방해닝으로. 그러면 너는 좀 봐줄게 이렇게. 옛날에 박연차 이런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둘이만 비밀 지켜버리면 잡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그걸 봤는데요. 처제 이름으로 땅을 3억을 인천공항 앞에 투자해놨는데 처제가 팔아쳐먹고 도망갔는데 이거 잡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변호사한테 질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답변, 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 고소하시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는 기한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의 잠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또 징역은 안 하고 거의 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게 관행입니다. 근데 실제로 돈 다 쓰고 없으면 사실상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등기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는데 여기서는 이 처제가 팔아먹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처분해야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온 이상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횡령죄는 구속이에요. 이거는 거의 구속인데 벌금형이 아니고 이런 거는 거의 다 벌금형이거든요. 벌금이 많잖아요. 그 부당이득을 회수한다는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팔아먹고 도망가면 거의 잡아도 소용이 없다고. 돈 다 쓰고 없다고 하면은. 물론 이 신탁자는 소유권 명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당이득금을 얼마로 봐야 됩니까? 민법에서 아직 안 했어요. 이거 혹시 민법 무슨 요리예요? 민법 다 끝났겠네. 아직 한 번도 남았어요. 다음 주. 예? 예? 무슨 금액? 아, 부당이득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럼 뭔데요? 매수자금. 매수자금금원이다. 부동산 자체다. 민법 선생님 아버지가 아마 건국대학교 초대 부동산 대학원 원장인가 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선구자죠 거의. 예? 김영진이고 그분은 김영진 아니고 이씨잖아요. 무슨 이 김영진은 그 사람은 돌아가셨고 50 일찍 돌아가셨고요. 자, 매수자금 금원이라고요. 여기 MB 천암이 20억 주고 샀다고요. 근데 200억에 팔아먹었어. 그럼 200억을 돌려달라 할 수 있냐? 이게 매수 부동산 자체면 200억이죠. 매수자금 금원은 20억입니다. 얼마 돌려달라 할 수 있냐고요? 예,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법 시행 후라면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명신탁 약정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그때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명신탁 약정도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적법한 행위였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언제 명의신탁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예, 9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이게 유효라고 했는데 우리 시험에는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배임이 뭐예요? 임무를 배반하는 게 배임이죠. 임무를 배반하는 게 배임입니다. 배임죄는 보통 대표이사가 주주들을
한테 손해 입히는 거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배반하고 막 투자해가 손실 입히고 이러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매수인의 팔아먹는 게 배임행위잖아. 배신한 거잖아요. 임무를 짓고 다니면서 팔아먹는 그 배신행위에 적극적으로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면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적 행위에 대해서 무효가 되고요.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제3자가 200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3자가 지급한 금액은 민법 746조에 의한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그러면 사법고시 시험에 나왔어요. 이 200억을 줬으면 불법 원인급여인데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출제됐습니다. 민법 746조 본문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단서에 보면 그 불법 원인이 일방에게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설령 일방 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공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므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민법에 그런 판례가 많아요. 예를 들면 소멸시효, 지금 국민연금 소멸시효가 5년이라서 5년 안에 안 찾으면 못 찾는다고 돼 있죠. 일시반환금 10년 안 넣어가지고 일시불로 다 타는 게 있잖아요. 그걸 5년 동안 안 찾아가면 안 내준다고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못 찾아간 게 지금 30억이 넘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다 소멸시효가 있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어. 민법에서 옛날에 군사정권 박정희 뭐 전두환 정권 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거 제정 반대하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서울대 교수들, 법대 교수들. 그 죽었는데 지금 한 30년 지나가지고 지금 와서 국가의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옛날 독재정권에서 국가로부터 살해를 당했다. 이게 밝혀졌다고요. 그래서 그 유족들이 민법 750조,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국가에 40억을 했어요. 서울대 법대 교수가 40억. 국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서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죠. 10년이 지나서 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결국 소송했어요. 판사는 주라고 했을까요? 주지 말라 했겠어요? 판사는 국가가 엄청난 범법행위를 하고 사람까지 죽여놓고 이제 와서 단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측에 반하며 공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므로 주라고 했어요. 민법의 가장 큰 원칙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민법 제2조 권리와 의무는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권리는 이를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야 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민법 판례가 사채업자에게 사회통념을 넘는 100% 넘는 고율의 금리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그럼에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너무 이자를 현저하게 막 사채업자한테 고리로 뜯겠다면 그 불법 원인급여지만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의 측의 반함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 민사특별법에서 뭐 이거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보통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에서는 578페이지에 있는 이런 벌칙이 잘 안 나왔어요. 시험에 민법에서는 안 나오는데 우리 중개실무에는 오히려 출제됐어요. 그 민법 선생님이 중개실무 문제에는 문제도 아니라고 집어던지던데 어쨌든 중개실무에는 이렇게 벌칙까지도 나왔어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2억 대신에 3억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과징금.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를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신탁자는 어떤 처벌을 받냐면 첫 번째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신탁자는. 그리고 또 신탁자는 과징금 30%까지 최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3억 과징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부과합니다. 최대 1억입니다. 그럼 1차 이행강제금 10%. 그 다음에 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까지 부과됩니다. 그럼 10억짜리를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놓으면 최대 8억까지 뺏길 수가 있다.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등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친구도 지금 수총각인데 한 번도 결혼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집이 많더라고. 누구 언제 돈 벌어 샀냐니까 누나가
자기 이름으로 해놨대요. 자기 재산 10원도 없는데. 근데 10원도 없고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돼가지고 한 50만원씩 정부로부터 받을 수도 있는데 괜히 부동산만 많아가지고 재산세도 내고 앉았더라고. 재산세 내고 4대 보험료 높아지고 그 왜 그러고 있냐 하니까 혹시 누나 죽을까봐 그냥 기다리고 있다더라고. 누나 죽으면 다 자기 거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죽기만 바라고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손해밖에 없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이익이 재산 많아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팔아가지고 현금에가 쓰면 몰라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민사특별법으로서는 이게 실명법이 반드시 출제되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578페이지 그 기출문제 25에 보니까 벌칙 아까 5년에 2억 이런 거 나왔죠. 우리 중개실무에는 이게 벌칙이 시험에 나왔다고. 민법시험에는 아까 민법에서는 이런 숫자 금액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맞거든요. 민법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법에는 별로 안 중요한데 우리 중개실무에는 이런 금액까지도 더 디테일하게 출제됐다고. 오히려 중개실무에서 이것도 제3자 악의 제3자도 유효하지만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무효라는 것도 중개실무에 나왔어요. 이게 사법고시에 나온 건데 바로 중개실무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중개실무에서 점수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과목에 보태준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올해는 어렵게 나와요. 공인중개사법이 내년에 쉽게 나와요. 내년에 기다려요. 그럼 또 다른 과목이 어렵게 나와. 내년에는 차라리 중개실무 어렵게 나오는 게 더 낫다고요. 다른 과목이 쉽게 나오니까. 반대로 어쨌든 작년하고는 반대로 나온다.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 올해 쉽고 올해 작년에 쉬웠던 과목 올해 어렵다. 제가 다른 과목은 말 못하겠는데 중개사법은 작년에 쉬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올해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작년에 그럼 어려웠어요. 그 올해가 26회니까 24회 때 걸 풀어보면 어려웠다고요. 최소한 24회 이상은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올해 시험이.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579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까 말했지만 전두환 정권 때 198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 왜 배경을 말씀드리냐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2002년도에. 차이점은 김대중 정부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민주정부에서는 100% 찬성이라는 거 없습니다. 지금 정권도 49대 51입니다. 51% 획득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하는 거잖아요. 49%는 떨어지고. 지금은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 하더라도. 그런데 옛날에 전두환 정권 때는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면 그냥 죽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래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상가는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만 적용됩니다. 모든 상가 다 적용하자고 하니까 누가 반발하겠어요? 기득권자 건물주들이 반발하겠죠? 건물 담보가치가 하락해가지고 은행 융자 있는 거 은행에서는 융자를 갚든지 담보를 더 추가로 제공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건물주들이 반발하니까 모든 상가에 대해서 할 수가 없었다고요. 주택은 타워팰리스도 적용이 돼요. 타워팰리스 전세 15억 하더라고. 전세가 그것도 적용돼요.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구체적 내용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